조계종 포교원이 불자들의 신행혁신운동 활성화를 위해 계율과 염불, 참선 등 5대 수행법 보급에 본격 나섰습니다. 불자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불교 신행에 다가가도록 길잡이가 될 안내서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를 펴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서울을 세계 표준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포스트 코로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5부시장 체제로 직제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20년째 청소년 장학 사업을 펼쳐온 자비장학회가 올해부터 장학금 수혜 범위를 기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해 포교 원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채워주는 아름다운 동행에 찾아가는 짜장차 자원봉사자의 봉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생활하는 재소자들에게 불교계 자비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전북지역 불교계와 교정협의회가 재소자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전주교도소에 얼음용 생수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불자들의 신행혁신운동 활성화를 위해 계율과 염불, 참선 등 5대 수행법 보급에 본격 나섰습니다. 현대사회의 흐름에 부응하고 불자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불교 신행에 다가가도록 길잡이가 될 안내서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를 펴냈습니다. 첫 소식 권송희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신행혁신운동을 활성화하고 세가불자들의 올바른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계율과 염불 등 5대 수행법 보급에 나섭니다. 포교원장 지용스님 체제의 제7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97쪽 분량의 불교 5대 수행법 길라잡이를 발간했습니다. 불자와 일반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포교원장 임기 동안에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쯤이면 조금 성과가 나오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올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 작업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많은 사람들의 손도 필요했고. 5대 수행법에는 계율을 비롯해 강경, 염불, 참선, 보살행 등 5가지 수행이 담겼습니다. 특히 계율 수행에서는 대승불교의 계율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는 삼취정계의 개념을 활용한 게 특징입니다. 5계를 기본으로 불살생계 20가지, 불투도계 18가지 등 총 90가지 실천 항목을 구체적으로 수록해 사부대중이 포교와 수행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살행에서는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시민운동에 대한 불교적 시각을 담은 사회적 보시와 사회적 실천 내용도 실렸습니다. 감수에는 청년 대학생 전법단장 무각스님과 정토학회장 법상스님, 옥천암 주지 원묵스님과 불학연구소장 정훈스님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수행의 종교가 수행의 지침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될 수 있지 않는 것이죠. 집신서뿐만 아니라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배출이 돼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수행의 종교가 자기의 정체성이 올바로 서게 되는데. 포교원은 각 수행법마다 경전 구절과 명언을 소개하고 점검표 예시와 다양한 질문, 토의 주제를 제시해 초심자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수행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대 수행법 길라잡이는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공개되고 포교사단 등 포교와 신행단체 등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포교원은 올바른 수행 실천에 필요한 덕목을 총망라한 이번 길라잡이가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이론적인 부분을 보강해 보다 심화된 버전의 지침서도 발간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전통 문화유산이자 불교 수행법인 우리나라 전통 사경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 사경의 전통과 현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5월부터 화엄사 한국사경연구회와 함께 열고 있는 2020 불교중앙박물관 전통사경전과 연계해 사경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강사를 맡은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 김경호 선생은 한국사경의 역사에 대해 강의했고, 오는 27일까지 모두 4차례 강의를 통해 사경 수행법과 한국의 전통 사경 예술, 장엄경 사경의 과정 등을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서울을 세계 표준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포스트 코로나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오 부시장 체제로 직제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때보다 큰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지만 자신감만은 넘쳤습니다. 먼저 지난 임기 동안 서울을 개발 중심 도시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바꾼 조용한 혁명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10년 가까운 긴 호흡을 가지고 그야말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한결같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운영하고 개발 만능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를 불러들여 서울과 우리나라에 더 없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그동안 물론 지금까지도 잘 봤지만 앞으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수 있는 그야말로 표준 도시가 될수 있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표준 국가가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거죠. 이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로 떠오를 기후 변화와 지역 공동체, 스타트업, 공공 혁신이라는 네 과제를 서울시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포스트 코로나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시대적 변화에 맞는 각종 의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의 1, 2 정무부시장의 명칭을 시민생활과 도시안전, 공정평등 부시장으로 바꾸고 민생경제부시장과 기후생태특별위원장도 추가해 5 부시장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서울 전체 주택의 10% 수준인 40만 호까지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사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서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며 공감과 대책 마련 의지도 털어놨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신면 혁명을 외쳤던 박원순 서울시장. 어느덧 마지막 임기에 반환점을 돌았지만 시민혁명의 완수 앞에 포스트 코로나와 불평등과 같은 또 다른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빈소에 각계 조문이 이어진 가운데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이 안전지사를 가장 먼저 찾아 위로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법륜스님은 어제 오전 7시쯤 안전지사 모친의 빈소가 차려진 해와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법륜스님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멘토로 알려졌고, 안전지사는 법륜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재단의 제9기 평화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불자모임인 정각회 이원욱 신임 회장이 조문했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총리,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등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체육계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고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요청에 답하기 위해 모인 단체 일동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는 체육계 근본적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으로부터 선수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지역인의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선수 가혹행위와 체육 분야 인권침해와 관련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갖고 이번 사태 원인과 정치권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불교계 승가단체인 자비장학회는 청소년층에 포교의 씨앗을 뿌려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목표로 20년째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학금 수혜 범위를 기존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해 포교 원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남양주 강동중학교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을 김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 종립학교인 남양주 광동중학교 법당 환희원의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자비장학회의 장학금 수여식이 열린 현장. 지난 2000년부터 광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이 시작됐지만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좋은 사고로 우리가 씨를 뿌려서 키운다면 앞으로 훌륭한 불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불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성이 좋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장학생은 전교생 600여 명 가운데 불교 학생의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주로 선정됐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받은 뒤로 외과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부터 봉사 정신이 많아야겠다 이런 생각. 불교를 통해 대인관계에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는 학생까지. 부처님을 만난 뒤로 제 삶의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든 느낌입니다. 10명의 학생에게 1인당 6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비장학회의 손길을 거쳐간 학생은 약 200명. 장학금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올해로 개교 74주년을 맞은 광동중고등학교는 자비장학회의 후원에 힘입은 우수 인재들 덕분에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 지역의 명문 학교라고 소문이 나서 학교 들어올라 그러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소임보다는 한 소임자로서 교장 선생님들과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합리적으로 잘할까 매일 그런 것만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인 청년 불자를 키우고자 하는 자비장학회의 열정 속에 광동 중학생들의 푸른 꿈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국회 정각회 회장을 지낸 강창일 전 국회의원이 제주 지역 대불련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불교 인재 양성에 동참했습니다. 강창일 정각회 명예회장은 대학생 불자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제주대 김민재 학생, 제주교대 박강영 학생, 한라대 강혜림 학생 등 모두 5명에게 각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따르세요. 자기의 부재도 좋은데 사회 부재, 그 자비심인 게 사회 부재거든요. 화재, 또 중도사상 이런 게 사회 부재하는 것이니까 예, 부처님 가르침만 잘 따르면 세상은 참 이 좋은 세상이 된다 이렇게. 이번 장학금은 지난 5월 봉축 법요식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으로부터 받은 불자 대상과 상금 500만 원을 대불련 재학생들에게 회양한 겁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채워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조계종의 푸드트럭, 짜장차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정영석 기자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현장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아침부터 뜨거운 뙤약볕이 내려쬐은 경기도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무더위 속에서 위생 두건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앞치마까지 두른 봉사 단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조계종의 푸드트럭인 짜장차를 옆에 자리를 잡고 보기에도 군침이 도는 짜장 소스를 용기에 듬뿍 담습니다. 자연스레 얼굴이 찌푸려지는 날씨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마음만은 한결 가볍기만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거가 행복한 거잖아요. 지금같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어디든 달려가는 짜장 공양차와 함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들은 아름다운 동행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짜장 공양을 위해 봉사하는 날이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 다닌데 일을 제쳐놓고 어제 일 안 가고 오늘 일찍 6시에 일어나 일찍 나왔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사람은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동행은 나눔과 봉사를 내일처럼 여기는 봉사 단원들의 자발적인 노력 때문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다 많은 자비와 나눔의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는 짜장 공양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무료 제공한 짜장 소스는 모두 150인분. 양평 용문사 위탁복지시설인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정성껏 만든 짜장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집까지 직접 가져다 드렸습니다. 더우신데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항상 감사하고 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무슨 때만 되면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정성 가득한 짜장으로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자원봉사자들은 더 많은 이웃들에게 온정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평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태고종 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종단 사태 종식을 선언하고 제도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호명 스님은 어제 서울 부암동 AW 컨벤션 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 총무원장 백운 스님이 제기한 불신임 무효 소송의 기각 판결을 계기로 종단 안정과 종도 화합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명 스님은 전 총무원장이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했다며 과거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을 통해 종단의 적폐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정무원이라고 하는 소규모 정무원들이 한 서너 개 정도가 아직도 이제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나 그 부분도 정법대로 진행해 가다 보면은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호명 스님은 한국불교의 적통 장자 종단으로서 위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종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불교 진각종의 대표적 문화 포교 행사인 2020 울릉도 회당 문화축제와 자성동이 청소년 풋살 대회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진각종은 정부의 방역 안전 조치에 적극 동참하는 뜻으로 여름에 진행해온 종단의 주요 포교 사업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도에서 열리는 회당 문화축제와 매년 여름방학에 위덕대에서 진행했던 통리원장배 풋살대회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주관으로 매년 여름 진행하던 진호 국가캠프는 프로그램 진행 방식과 개최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진각종은 전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생활하는 재소자들에게 불교계의 자비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전북지역 불교계와 교정협의회가 재소자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전주교도소에 얼음용 생수를 전달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일반인들이 출입이 제한된 전주교도소 입구 앞마당이 분주합니다. 생수 3만 병을 실은 대형 트럭이 들어오고 이내 전달식이 진행됩니다. 불교와 기독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와 일반 교화위원들로 구성된 교정협의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한 얼음용 생수입니다. 얼음용 생수는 폭염 속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재소자들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모든 회원들의 정성과 마음이 한데 모여져가지고 이렇게 수용자들에게 전달되는 물이 이 수용자들이 이 물을 먹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또한 자아반성으로서 많은 반성과 수행하는 것처럼 이 여름을 잘 나기를 원해서 이렇게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삼계탕과 떡, 과일과 생수 등을 전달하며 재소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눔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생수는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지속될 때 재소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아, 저희는 이제 온도가 30도 이상 됐을 때 이때에 얼려놨다가 주게 됩니다. 수용자들을. 아, 이 양을 여름 내내 우리 수용자들이 최고, 최대, 최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잘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스님이 교도소 교화 활동에 나서게 된 건 20여 년 전 어느 무기수의 가슴 저미는 사연을 접하고부터입니다. 이후 20년간 전주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한 스님은 지난 3월에는 교정협의회 회장 소임까지 맡게 됐습니다. 금번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올해부터 2년간 임기 동안에는 수용자들을 위한 복지 향상에 전력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 전달식을 마친 교도소 임직원과 교정협의회 임원들은 자리를 옮겨 재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재소자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았던 부산박물관 문화체험관이 5달 만에 개관합니다.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하는 문화체험관은 다도와 공중복식, 크로마키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90여 곳을 대상으로 평가 인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데 우수한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6세기 중반 신라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신라가 강원도 최북단까지 진출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여겨지는 압특이식 돌방 무덤이 현남면 호포메리 고분군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공부다. 광동학원 이사장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일면 스님이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 말입니다. 코로나19로 각급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의 경우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학습 공백이 커지는 등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7월 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